저희가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하고 1주 더 그래서 5주 정도를 저희가 그 현대의 시인 저희가 그것은 아무래도 정진웅 선생님이 정진웅 시인님이 보고 싶은 시인들 네 현대 시인들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시인들의 시를 다섯 편씩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 시 네 번째 이정록 시인의 네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까지려고 핀다. 이정록. 잘 터져야 한다. 씨앗이 말했다. 잘 까져야 한다. 꽃봉오리가 말했다. 바람을 잘 피워야 한다. 우둠지 이파리가 말했다. 잘 박아야 한다. 나무 밑동이 말했다. 잘 타올라야 한다. 장작이 말했다. 잘 까져야 한다. 시가 말했다. 까지려고 핀다. 까지려고 핀다. 아까 네. 그 중의적인 표현으로 다른 것도 생각나게 만드는 시이기도 한데 의도적으로 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약간 중의적인 뜻으로. 그렇죠. 잘 터져야 한다. 뭐 까져야 한다. 뭐 바람을 잘 피워야 한다. 박아야 한다. 잘 타올라야 한다. 뭐 의미가 약간 잘 까져야 한다. 이게 의미가 중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저는 연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한테는. 뭘 연상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네. 그 시들이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네. 잘 여기서 주제는 이제 주제가 시의 그 제목은 잘 까지려고 핀 꽃은 잘 까지려고 핀다는 얘기잖아요. 네. 꽃봉오리에서 피는 거죠, 그러니까. 꽃봉오리 벌어지는 거를 까진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꽃봉오리가 네. 딱 있는데 네. 거기서 탁 그러려고 핀다는 거죠. 탁 이제. 터지려고. 예. 씨앗이 잘 터져야 한다 그랬고. 예. 꽃봉오리가 잘 까져야 한다 그랬고. 그 이제 까지려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잘 까져야 한다 하니까 꽃봉오리처럼 먹어. 시가 말했다. 시도 잘 까져야 된다는 얘기라네. 꽃봉오리가 딱 있는 게 꽃봉오리 상태에서 잘 까져야지 좋은 시가 나오고 행복한 시가 나오고 마음의 시가 나오고 삶의 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꽃봉오리를 이렇게 있다가 것도. 이렇게 잘 까져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까져야 한다. 꽃봉오리처럼 시가 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로 이제 이렇게 연관을 진 거죠. 꽃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유로 예. 잘 터져야 한다. 씨앗이 말했다. 잘 까져야 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데 바람을 잘 피워야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 그래 위에 잘 터져야지. 왜냐면 씨앗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터져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꽃이라는 그 새싹이. 그러면 어쨌든 씨앗 안에서는 잘 터져야 돼. 그리고 꽃봉오리는 이렇게 봉오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잘 까져야 돼. 근데 우둠지 이파리가 옆에서 바람을 잘 피워야 된다는 것은 꽃이 바람을 잘 피우면 옆에 있는 꽃한테 가나?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네. 까진 상태에서 씨가 바람이 잘 나와야지 이제 그게 이제 걔네가 이제 그렇죠. 그곳으로 이제 꽃이 예. 많이 다른 곳에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아 꽃을 이거는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꽃이 잘 까지고 예.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이 또 날아가야 되니까 바람을 잘 피우고 바람을 잘 피우면 예. 그래서 이파리가 옆에 있는 이파리들이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예. 너 바람을 잘 피워야 돼. 그래가지고 바람을 막 피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문구 있을 때 바람을 막 피워서 딴 데 가서 떨어져. 지금 현재에서 네. 멈추지 말고 땅에 떨어지고 잘 박아야 잘 박으라고 이제 몸을 어쨌든 땅에 박든지 어디에 박든지 잘 박고 그 다음에 잘 타올라야 한다. 거기서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졌으면은 그 안에서 완전히 그게 돼야 되니까 잘 타올라야 한다라고 그런 이게 건가? 이게 탄다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어디에 얹혀져 가지고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 있구나. 장작이 말했다 보니까 타버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죽어야 네. 꽃을 피우잖아요. 네.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작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나무 밑동도 가져오시고
그리고 시가 말했는데 잘 까져야 한다. 시하는 시하면서 어떤 중의적인 네. 뭔가가 생각나도록 네. 만드는 시가 아닌가? 아, 시였습니다. 네. 시가 굉장히 제목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인 이정록 시인의 시집에서 꽃은 가지로 핀다 이 내용은 굉장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아,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안에 심오한 이야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의적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꽃봉오리가 잘 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잘 까져야지 이게 삶의 시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끝에 네. 이제 꽃봉오리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질 때 어떤 그게 때와 시가 틀리지 않느냐 이게 시가 어느 시점에 비가 올 때나 얘네들은 안 까지잖아요. 비가 오면 숨어 있다가 먹는데 네. 그런 어떤 그 시기와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사람이 까질 때 시가 적절하게 나오지 않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어제도 들어오셨던 우리 어진 남정님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고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잘 까져야 시가 되고 잘 까져야 인생이 되고 그쵸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잘 까져야 인생도 정말 좋은 인생이 되고 시도 좋은 시가 되는 거, 잘 타올라야 좋은 시가 되고 바람도 잘 타야 되고 잘 타올라야 되고 그래야 정말 좋은 시나 인생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잘 까지려고 그러니까 꽃은 까지려고 핀다라고 한 것 같아요. 꽃을 저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꽃을 시에 대비할 수 있는 거 그런 시 같습니다. 이종록 시인의 꽃은 까지려고 핀다. 우리 정경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고 우리 번역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까지려고 핀다. 이종록 잘 터져야 한다. 씨앗이 말했다. 잘 까져야 한다. 꽃봉오리가 말했다. 바람을 잘 피워야 한다. 우둠지 이파리가 말했다. 잘 박아야 한다. 나무 밑동이 말했다. 잘 타올라야 한다. 장작이 말했다. 잘 까져야 한다. 시가 말했다. 네. 또 다시 읽어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약간 감이 오네요. 여러 번 읽으면 또 감이 더 많이 올 것 같은 시입니다.